시켜준다고 스타 사파이어 벌칙으로 다음 주에 또 시켜준다고 그러지 마. 자, 라라님과 대결이에요. 단대기 선출. 어? 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야? 아니 저 떡볶이 뭐야? 미친 떡볶이 뭐야 저거? 뭐지? 도발 쓰면 아무것도 못하는 단대기잖아. 자, 떡볶이 찍어 먹자. 떡볶이는 역시 엽기 떡볶이다. 더 빨갛게 해주지. 허병 철병. 어? 도발이 있었으면 바로 해줬을 텐데. 아, 짜증난다. 도발이 없는 게 들켜버렸잖아. 몸내기 한번 더. 엽떡 2단계가 가장 맛있다. 아니, 아니 잠깐만, 이거 내가 오히려 지금 단대기를 도와준 것 같은데? 기다려봐. 바다형의 혼란은 쓸모없어. 왜 내 혼란은 쓸모가 없는 거야? 다시 혼란. 자, 이제 자해 가자. 이게 뭐하는 빅딤 짓인지는 모르겠는데. 자, 다시 간다. 이제는 좀 그렇지! 지워자! 드디어 자기 쳤다. 와, 저 혼란 진짜. 혼란 너무 졸라 짜증나네. 졸라 짜증나네요. 근데 괜찮아. 이자부터 잡아주면 돼. 속임수 뒤 실화야? 아! 자,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06랭크를 올려줬어. 내가 06랭크를 왜 올렸는 줄 알아? 대반전. 바로 메타몽으로 뺏으려고 너의 능력 변화를 뺏어버렸다. 근데 이게 잘한 짓인지도 모르겠다.